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지만 어젯밤에는 다시 12월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엔 눈이 내렸고요. 오늘은 기온마저도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자체는 1도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 낮습니다. 광주의 체감온도 0도, 여수는 영하 4도, 목포는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전남 서해안과 거문도와 초도, 흑산도와 홍도 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하고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담양이 영하 1도, 화순과 장성이 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순천 11도, 구례가 10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강진과 장흥, 완도가 9도까지 오르겠고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여전히 춥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